300만, 그러니까 열에 8분. 아침에 눈 뜨고 한 번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에 맞서서 지하를 지키는 경찰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유령. 유령 역을 맡은 문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출구로 들어가서 우회전, 폐차구 지나 계단 두 번 내려가고 통로 끝에서 좌회전. 가시죠. 미친 파티 파톤으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동생 열심히 찾는 캐릭터입니다. 지하철 경찰대 고지석 반장입니다. 잠시 검문 좀. 고지석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지식하고 꽉 막힌 형사. 정지선 넘어갔네. 배부진! 배부진! 슬픈 이유 때문에 고지식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유령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자충우돌하고 점점 사건을 해결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잠깐. 텔마? 호로. 겨우. 괜찮으십니까? 나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울다가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이렇게 진지했다가 뭔가 이런 호흡들이 굉장히 빠르고 다양한 그런 흐름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동안 수사물에 대해 굉장히 딱딱하지 않았고 아 내가 이 인물 꼭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이 대본을 통해서 했어요. 이 주옥 같은 대사들을 쳐주시니까 너무 설레고 좋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웃게 된 장면도 많았었고 울게 된 장면도 많았었고 현장이 그려지고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2년간 수사한 자료 답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사라졌어. 선배 잘못 아닌 거 알죠? 지하철 유령이 있어. 지금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새로운 드라마 같아요. 유령을 잡아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주시고요. 준비 열심히 했다니까 꼭 본방 사수 부탁드릴게요. TVN 새 월화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